농촌 옷 입고 온 거야? 진짜로? 너 아까 걸어올 때 완전 농촌 사람 걸어오는 줄 알았어. 농촌 갈 준비가 안 됐네. 야, 이게 없다. 아니, 이게 난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 내가 초본전을 붙여놓고 온 게 너무 웃긴 거야. 아, 초보니까 초본전 해야지. 아, 오빠 초보야. 내가 보험 제일 비싼 거야. 아, 진짜 짜증나. 자, 그럼 간다 그러면? 아, 진짜 못 믿어. 자, 운전하는 마건 씨입니다.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심장이 어떠신가요? 별로요. 저 1년만 운전이에요. 아, 진짜요? 아니, 반년. 아, 1년만이요? 아니, 반년, 반년. 아니, 지금 반년만에 타는... 아니, 4개월? 날 태우고 갔다고요? 전방에 급커브 날씨 너무 좋다. 급커브 구간? 근데 연천이 뭐가 유명해? 연하고 천. 천으로 만드니. 진짜 재미없다. 노잼입니다, 노잼. 급커브 구간입니다. 여기 굽커브 유명해. 나도 잘 모르겠다. 한번 찾아볼까? 뭐야, 여기 절 사, 사찰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건 내 사당 한 거. 자, 갖고 나가야 돼. 안녕하세요. 아니, 이 친구가 네. 오늘 여기 약간 농촌 체험한다고 네. 농촌 스타일로 입고 왔어요. 아, 요새 네. 농촌 사람들 네. 엄청 멋있게.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아,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농촌 분들이 안 세련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더 하나 더 세울 것 연천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연천이요? 저희 네. 연천. 저희가 연천 진짜 모르거든요. 어, 연천이요? 그 장단면에 호로고로 성이 있어요. 호로요? 호로고로 성인데 호로보로 성. 네, 연천군의 이제 3대 성 중에 하나인데 연천군에 호로고로 성, 당포성, 은대성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봄에는 이제 청보리 심어놔서 되게 멋있고 또 지금은 이제 해바라기 축제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 관광객분들이 엄청 많이 다녀가셨어요. 아, 이쪽이요? 네. 달고나 냄새도 나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래서 여기 이거 할 때 들어오면 냄새 진짜 좋은 냄새 네. 많이 난다고. 어린 친구들이 특히 더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해서 먹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칼이랑 도구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아서 또 안전하기도 하고 또 손을 많이 사용하면 또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머리도 좋아진다고 네, 맞아요. 잔의 운에 다 발달된다고 하시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반 정도만 반씩이요? 네, 반씩 다듬으면 너무 많거든요. 반. 어, 이거 좋아하죠. 네. 이건 다듬으면 안 돼요? 넣으셔도 돼요. 이건 다눌게요. 네, 네, 다른 거는 반씩 넣을게요. 아, 이거 진짜 사 먹기만 했었는데 네. 만드는 건 처음이에요. 어, 냄새가 너무 좋다. 자, 잘 섞어 줘봐. 아, 엄청 잘하네. 잘한 다음에 기름을 한 방울 넣어 따라드리면 손 닦듯이 손가락 사이사이 어... 손등에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 뭐 하는 거야? 아, 지금 사각형. 사각형? 응. 너 얼굴형? 어. 야, 내가 하트 제대로 만들었다, 야. 어, 근데 그렇게 이렇게 접어도 되나요? 네, 근데 나중에 뭐 잘 잘라서. 되게 재밌다. 촉감놀이 저희가. 네. 어, 이거 촉감놀이가 좋은데요, 이거에? 네.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만하네요, 이게. 어, 나 별. 그게 별이야?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별이야.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제 아삭 바삭바삭한 맛이 나요. 어, 달달하게 그냥 좋네. 네. 후트레스 쌓일 때 좋을 것 같아요. 오빠, 나 곰돌이. 아니, 도대체 어디가 곰돌이라는 거야? 눈 박았잖아. 이게 어디 곰돌이인 거야? 눈 넣었잖아. 그러니까 너무들 좋아하세요. 그런 거 아주 고소한 곰돌이. 아마 엄마 갖다 드리면은 네. 좋아하실 거예요. 이걸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냥 오리시면 돼요. 오리고 나서 이렇게 띈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냥 손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냥 찢어서 이렇게. 이거 되게 귀여워요. 이뻐요. 네. 이거 아,
저희가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요? 네. 저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오려도 되거든요. 만들기에 약간 재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집중력 저하. 아, 이렇게 위에다 하면 되네요. 하면 되네. 해보세요. 그러면은 감쪽 같죠? 감쪽 같네요. 네, 아유, 잘했네요. 감쪽. 네. 너무 잘했다, 이거나. 자, 짜잔. 너 잘 나오네. 키니까 더 이쁘다. 마음에 듭니까, 마관님? 마음에 들죠.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부엉이 잘한 것 같은데. 아, 부엉이요? 엄마한테 가서 자랑할래요. 아, 진짜. 네. 눈사람. 아, 이거 진짜 뭐냐? 똥, 똥. 똥입니다. 나 똥 먹을래. 똥 먹어. 아, 똥 어때요? 똥 맛있나요? 똥 맛 나는 것 같아. 찍으니까 바삭해서 더 맛있다. 아, 진짜? 근데 코코볼 향이 너무 좋다. 코코볼이 너무 좋아. 어? 강아지? 안녕. 오빠. 야, 꽃이다, 꽃. 오빠. 꽃과 뭐냐? 꽃과 병균? 이거는? 고구마. 아니야. 이거, 아, 제가 잠깐 맞춰볼게요. 잠시만요. 맞춰본다고? 그래, 뭐냐? 이게. 저거 뭔데? 고구마! 내가 먼저 말했잖아, 방금. 아니야. 고구마라고. 이거 고구마고. 아니, 그럼 이거 맞춰봐, 이거. 전 땅콩이지. 땅콩 맞아. 고구마도 버릴 게 없어요. 맞아, 맞아. 고구마 입도 먹더라고요. 입도 먹고. 줄기도 먹고. 저기 고구마는, 뿌리 식물일까요? 줄기 식물일까요? 갑자기 아, 질문. 이거... 뿌리 식물이요. 저 줄기요. 맞아, 뿌리 식물이에요. 아이, 바보야. 감자가 줄기 식물이에요. 맞아, 감자가. 너 원주의 딸 아니야. 이대에서 이렇게 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근데 이거 뭐 방법도 안 알려주시고. 방법은 상처 나지 않게 깊게. 네네, 깊게. 여기 이미 상처가 나는데요. 나왔죠. 얘는 광고구마 같아요. 네네. 살살 저처럼 이렇게 조금만 상처 나면 안 되니까. 상처 나면 이게 상품 가치가 떨어지죠. 써볼 수가 있어요. 이게 쉬운 일 아니네요. 아, 근데 제가 여태까지 체험한 사람 중에 제일 못하신 거. 근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중에 제일 못한 거면 제가 거의 초딩보다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왕건. 야. 왕건 왔다. 크네요, 진짜요. 대작품이네. 오랜만에. 아야, 내가 다 캐놓은 거잖아. 한방했잖아. 내가 다 캐놓은 거. 야. 나와주세요, 고구마님. 야.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보여? 잘하네. 우리가 뽑은 고구마입니다. 오빠가 왕건이 뽑긴 했어. 그래, 왕건이네. 얘는 그냥 이렇게 잡아다니면 돼요. 잡아다녀서 따고 나머지 호미로 캐서. 근데 얘를 잡고 이렇게 잡고. 전화 힘을 보여줘. 오, 막 나와 있네. 그래, 잘 달렸네요. 힘 좀 쓰시면 돼요. 네. 야, 잘하네. 당신은 진짜 원주의 딸이네. 이렇게 땅콩을 따가지고 먹어보래, 바로. 근데 손이 더러운데? 나도 너무 흙이 묻었어. 그래, 이런 데서 흙만 또 먹는 거지. 흙도 먹는 거야, 그냥. 그런 거 치고 너무 후후 불면서 온다. 제가 지금 너무... 저기야, 도시촌놈님. 맛있어? 야, 진짜 맛있어. 야, 진짜 생각보다 맛있다. 뿌리. 오히려... 근데 이거 생 진짜 맛있네요. 깔끔하네요. 야, 근데 재밌지 않아? 재밌다. 그리고 즉석에서 이렇게 먹는 것도 되게 좋다. 맞다. 여기 있다. 짠 하면서 끝내자. 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바로 퀴즈를 낼 건데요. 여러분이 제 이번 영상을 조금이라도 열심히 보셨으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예요.
참여 방법은 제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어요. 그쪽에 접속하셔서 문제를 맞추시면 무려 50분에게 스버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번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